네, 현재 저희 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탄화수소 같은 화합물을 변환시켜서 보다 고부가 가치의 석유화학 제품이나 의약품의 중간체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제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화합물을 사용한 촉매를 새로운 촉매 방법을 개발해서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제법으로 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초과학연구원, 즉 IBS 사업과 같이 기초 분야에 대한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과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